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불리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불리언이라고 하면은 불리언 연산, 뭐 유나이트,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이렇게 불리언 연산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익스트로드에 있는 불리언 연산 말고 제가 어제 예제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유나이트, 서브트랙트, 인터섹트를 따로 또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형상을 하나 만들고 불리언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 블럭 위에 원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나 해볼게요. 살짝 겹치게끔 제가 파묻게끔 이렇게 익스트루드 할게요. 자, 여기 익스트루드 안에서는 논으로 해놓고요. 오케이를 누를게요.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유나이트나 서브트랙트, 인터섹트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불리언 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합치거나 빼야 되거나 할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산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유나이트, 서브트랙트, 인터섹트를 따로 써주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유나이트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명령이 있죠. 그래서 여기 커맨드 파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 올려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그 QWER 버튼 위에 1, 2, 3으로 저는 아예 놨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놨고,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시다면 이거를 레디얼키에 올리셔도 되고, 저처럼 키보드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맨드 파인더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나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합치고자 하는 블럭이나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선택, 아마 그 다음에 전체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치는 방법, 합쳐진 거는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까지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히스토리를 지우고요.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렇게 눌러서 바로 쓰겠습니다.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는요, 나는이라고 하는 항목은요, 이 타겟이에요. 타겟에 있는 항목, 이거는 나는요, 나는, 툴, 이것을 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뺄 거야. 순서대로 하시면요, 나는 이것을 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자, 근데 이게 우리 익스트루드 안에 있는 서브트랙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그냥 서브트랙트 명령은요, 여기에 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킵.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빼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살리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OK를 누르면은 기존에 있던 녀석이 날아가잖아요. 삭제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삭제를 안 시키고 나는 이 녀석을 빼고 나서도 사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킵을 해주시면 돼요. 이 킵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 툴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뺐잖아요. 그랬을 때이 킵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빼고 나서도 이 녀석을 살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을 잠깐 뒷방에 숨기면요, 이렇게 빼고 나서도 이 녀석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빼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킵 툴을 해놓게 되면요, 킵 툴을 해놓게 되면 계속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살려놓고, 체크를 안 하시면 지우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차예요. 우선 이거를 이 항목을 먼저 히스토리에서 지울게요. 교차는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겹치는 부분, 요 부분만 살리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제를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남겨놓는 게 인터섹트입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 연산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나이트, 서브트랙트, 인터섹트를 나중에 이제 이것만 써야 될 때 이렇게 따로 명령을 꺼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불리언 연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